안녕하세요, 모임채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7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에게 있을만한 최고의 뉴스에 대해서 인베스터 플레이스의 기사를 번역을 해볼 건데요. 자, PIF가 루시드를 아예 그냥 인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60%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더 내기만 하면은 인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는 루시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단지 개인적인 희망, 이 기자의 희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엄청나게 물려있는 주주들이 바라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루시드가 방금 영상 올렸는데 테슬라가 가격을 엄청 낮춘 대중형 전기차 가격은 $25,000로 이렇게 내놓을 만들 예정인데, 그러면 그래도 테슬라의 $75,000짜리 가장 저렴한 이 차량보다 3배가 더 비싸니까 누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여기서는 알아보는 겁니다. 자, 루시드는 현재 전기차 생산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인수하는데 PIF는 60억 달러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올해 루시드는 26% 하락했고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거의 60% 하락한 폴스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PIF는 2022년 1분기까지 루시드 지분을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왜 1분기를 지적했냐면 이 기자가 이때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아마도 5월 2022년 5월에요. 그래서 PIF는 루시드의 강력한 후원자로 남아서 루시드가 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주주들에게는 최고 뉴스는 PIF가 프라이베이트 오퍼를 받아들이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그냥 이게 낙관적인 생각이기만 할까요? 말이 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죠. 11월 2일에 이 글을 쓰면서 루시드 주가는 12% 이상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2024년에는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팔 생각이라면 이 금리 하락이 좋은 소식이지만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루시드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금리 하락이요. 그 반등에는 절망의 냄새가 납니다. 루시드에게는 현재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로부터 전기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산을 줄일 것입니다. 폭스바겐 같은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분기에 1,550대 이상 차량을 만드는데 목숨을 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루시드는 좋은 소식이 필요한데요. PIF가 더 많은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루시드는 1억 7,350만 주 주식을 주당 $7.76의 세컨더리 오퍼링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매각했는데 이는 12억 달러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PIF의 18억 달러 주식을 매각해 30억 달러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회사는 수익금을 애리조나 조립공장의 불을 계속 켜놓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사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농담은 아니고요. 지난 6월 이 저자는 30억 달러는 1에서 2년 더 영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루시드 주식이 페니 스톡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두 개 오퍼링은 희석화를 설명하면 PIF는 루시드 주식의 60.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식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wellwisdom.com은 평균 지불 가격을 $19.65로 추정합니다. 6월부터 13DA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70억 달러입니다. 현재 시총은 104억 달러입니다. 큰 폭으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50% 프리미엄을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비공개로 전환하는데 약 62억 달러입니다. 공식은 이 밑에 있죠. 현재 루시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전기차 제조사와 함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이를 퍼블릭 영역에 유지하는 것은 모든 주주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루시드 주식이 한때 60달러 가까이에
거래된 것은 슬픈 일이지만 최소한은 해결책은 회사를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 글, 제가 루시드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면 100% 옳은 것입니다. 2022년 5월 기사에서도 저는 PF가 이 관계의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PIF가 아직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있지 않은 나머지 40%에 대해서 주당 6에서 $7를 오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몇 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55달러에서 5달러 미만으로 유지한 불쌍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깁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네요. 루시드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배주주가 소유하지 않은 루시드 주식에 대한 프라이빗 오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PIF가 그냥 루시드 지분 100% 다 그냥 가져가고 프라이빗 딜 하는 게 최고의 뉴스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네요. 이거는 일단 그냥 가망성만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 이 이야기는 실제는 아니고요. 1월 27일에 이렇게 대폭 상승을 했었는데 이것도 PIF가 이 루시드를 인수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루머로 올랐다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쭉 내려간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하다가 말이 몇 번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내일부터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